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십니다. 에파타, 열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곧바로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귀먹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화와 소통의 핵심이 경청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경청하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일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아이야 예언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열두 지파 중 열 지파를 맡긴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솔로몬이었는데 그는 하느님에게서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종교적 혼합 정책의 결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은 거의 우상을 위한 산당들로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오늘 제일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귀가 멀어버린 솔로몬 왕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볼 사이버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에파타, 열려라 라고 외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느님 뜻에 온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합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린다.
빛 주소서.